안녕하십니까. 저는 콘라드 테크놀로지의 이진종 수석 연구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테스팅 엑스포 2018 유럽에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그 레이더 시스템에 레이더의 그 프로덕션 테스트 데모 장비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시스템은 77GHz랑 24GHz 레이더의 프로덕션 라인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챔버를 보시면 평가 테스트를 그 쭉 진행을 하면서 이 레이더가 이 프로덕션을 하기에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를 최종 그 밸리데이션, 베리피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툴을 제공을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저희가 인사이드로 가서 실제 어떤 식으로 이 챔버 안에서 레이더가 동작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챔버 안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챔버 안쪽을 보시면 여기 위쪽에는 안테나 두 개의 TX-RX 안테나가 있고요. 이 TX-RX 안테나가 이 레이더 센서로부터 RX된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로 TX, 그러니까 딜레이 라인이나 도플로 시프터 효과를 사용해서 실제 타겟을 생성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덕션 테스트를 하려면 각도라든지 여러 가지 거리에 따라서 레이더가 평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레이더 센서 기준으로 해서 360도 틸팅을 하고 또 그 다음에 각도를 좌우, 전후 좌우, 그 다음에 엘리베이션, 상하 수지, 그 다음에 수평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그 자동화로 전체적인 그 각도 제어를 하면서 최종 프로덕션 평가를 하고 이제 패스 페일이 됐는지 최종 결과 판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안테나 윗단에는 그 실제로 레이더 타겟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그 시뮬레이터가 탑재가 돼 있습니다. 네, 이 장비를 사용을 해서 실제로 프로덕션 라인에 적용을 해서 EOL 라인 등에서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